한참 계속 고민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.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지식이라는 부분 네. 지식이랑 그 체험이라는 부분하고의 그 괴리감에서 네, 네. 내가 지식을 아는 거지 이게 체험이 된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딱 한번 알아차리고 나니까 여기에 계속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. 지식 아는 것이 내가 되지 못할까? 내가 체험하지 못할까? 그런 그것을 갭을 좁히는 어떤 방 그런 수련을 하는 건가요? 아니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쌓이고 쌓여서 뭐 압력에서 갑자기 팡 터지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팡 터지는 건지. 네네네. 그 우선 그 체험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네. 일어나려면 내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수행이라고 하죠. 수행이든 공부든 공부를 하는데 공부길이 한번 딱 전환이 돼야 돼요. 어떤 전환이냐면 계속 알고 알아서 많이 알아서 점점 더 알 것 같아 이러다가 딱 터지지 않아요 절대.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모를 뿐. 이 먹고가 모를 뿐이거든. 이게 도대체 뭐냐? 진정한 법이 뭐냐? 깨달음이 뭐냐? 궁금한데 방법이 없다. 그러니까 꽉 막히는 순간.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생활 속에서 풀어본다면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도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도 근원에서는 언제나 나는 모른다. 아르마리로는 알 수는 있지만 이건 아르마리일 뿐이다. 아르마리로 아는 것은 완전한 혜택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.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 이게 이제 제일 원칙이에요. 공부하는 길에서. 그 가나선이라는 조계종에서 제일 유명한 그 수행법을 창시한 대혜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열 가지 깨달은 공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뭐 반 가까이가 뭐냐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. 아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해서 뿌듯해 하다가 터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. 밝아지다가 탁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. 어둡고 어두워야만 공부가 된다는 거야. 머리는 아는 거는 밝아지는 것 같은데 알면 밝아지는 것 같은데 내 근원은 가슴은 점점 답답하다. 이래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머리로 공부 이렇게 하여간 공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거는 그대로 하시더라도 내 근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목마른 마음, 갈증,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숙제 이런 것을 내 안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빚 갚지 못한 것처럼 또 이런 표현도 써요. 큰 일을 보고 나서 뒤를 안 닦은 것처럼 뭔가 이 찜찜함, 이 어떤 풀리지 않는 내가 답을 내지 못한 답답함, 모름, 오직 모를 뿐, 숭산 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이거 하나 화두 가지고 공부를 시키셨거든요.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견성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모를 뿐으로 의식이 꽉 막히게 해야지만 이 체험의 순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고요. 또 견성하고 나서 보임을 해야 되잖아요. 견성 이후의 공부, 보임이라고 해서 견성 이후의 공부, 점수의 공부, 그 공부도 모를 뿐 해야지만 돼요. 왜냐하면 모를 뿐 하다가 깨닫고 나면은 아 이제 알겠다, 다 알겠다 그래서 확 알아지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. 단지 부르면 시즉 견성이라고 그래서 수심결에 나오는 말인데 아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깨닫고 나서도 자꾸 이제 이 습관이 머리를 굴리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깨달음을 자꾸 정리하려는 습관이 자꾸 일어나요. 그래서 이제 깨달음 이후의 공부도 모를 뿐 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나선에서도 깨달은 다음에도 화두를 또 줘요. 풀지 못하는 화두를 줘요. 그래서 꽉 막힐 수 있는 화두를 자꾸 줘서 답 없는 화두를 줘요. 왜 그러겠어요? 막히도록 해달라고. 그래서 깨닫기 전에도 모를 뿐 이게 이제 공부의 지침. 내가 공부를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를 보려면 내가 머리로 계속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이 답답한 이 모를 뿐에 처해서 이 공부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.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도 모를 뿐.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스님 제가 뭔가 체험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미미해서 이게 체험인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. 이게 내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헷갈립니다. 이게 체험인지 그냥 아닌지 머리로 아는 건지 헷갈립니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정리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. 이게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할 필요 없다. 중요한 것은
이전에도 이후에도 공부길은 다 같은 공부길이라서 모를 뿐이 뭐겠어요? 무분별심으로 가는 거잖아요. 분별심은 아는 공부인데 무분별심은 모르는 공부거든요. 무분별심이 반야지혜예요. 반야심경에서 하면 반야지혜, 깨달음의 지혜, 열반의 지혜, 해탈의 지혜. 그래서 이 모를 뿐 하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이 모를 뿐의 공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, 그게 이제 내가 정법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, 또 체험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방향은 영 체험과는 계속 멀어지고 있느냐, 이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죠. 그래서 이게 참 그 방편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펴면서도 계속 알 수 있도록 또 얘기하고 설법도 하고 이러면서도 법문 끝에 모를 뿐 하라고, 계속 모를 뿐이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